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어제 랄프랑 같이 디아블로를 다 끝나고 너무 막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레시피가 별거 없고요. 자, 오늘 레시피는 저희는 곰곰 김치볶음밥을 하나, 둘, 세 개를 먹습니다. 세 개를. 보통 이게 1인분인데, 예. 라이프랑 저랑 둘 다 이거. 이게 300g이네. 하나에 300g. 300g 하면은 900g이죠. 거기다가 밥을, 흰밥을 하나 더 넣어줘요. 예, 그럼 이거는 밥이 200g. 그래서 밥이 총 1.1kg. 거기에 작은 동원 참치캔 두 개입니다. 작은 동원 참치캔 두 개.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요. 후추, 맛소금, 그리고 들기름. 예. 요게 히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렇게 방앗간 같은 데서 구매하시면 되고, 비싸요. 한 병에 한 2만원?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 직접 짜낸 들기름 쓰셔야 됩니다. 대기업 거 쓰셔도 맛은 얼추 날 텐데 그 깊이가 다르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요. 자, 불을 좀 킵시다. 그 천천히 돌려야 돼. 가스 있어? 네, 아니 그 이걸 켜야죠, 형님.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네. 버너를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됐다. 자, 이 버너는 불이 나지 않는 버너. 예. 그. 불이 나는데. 아니, 그 버너 있잖아. 뭐라 그러지? 불이 막 올라오는 버너가 아니라. 뭐 인덕션이라고요? 약간 인덕션처럼 되는 버너. 예. 불이 올라와요, 근데. 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지 않는. 예. 냄비가. 오랫동안 냄비를 쓰지 않는, 아, 그 냄비가 좀 오래 쓸 수 있겠죠? 이런 버너를 쓰면. 이게 뭐라고 하던데? 어. 무슨 버너라고 하던데? 뭐 이름이 뭐더라? 뭔 버너더라? 뭐 있어? 아무튼 기억이 안 나. 고급 버너. 예. 고급 버너. 일단 냄비를 좀 달궈주고요. 열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랄프는 계란만 좀 해와야 돼. 계란을 4개를. 자, 여기 따로 들어가는 게 계란이 있어요. 쓰레기를 여기다가 싹 모다 가지고 넣을 거예요. 계란 4개를 이렇게 풀어갖고, 예, 볶음밥에 있다가 같이 볶을 거예요. 계란 4개 뭐 저기 계란 4개 지단처럼. 자, 지금 살짝 연기가 납니다. 바로, 오, 화력이 꽤나 괜찮은가 봐. 이게 연기가 나버리네. 자, 김치볶음밥을 하나, 기름 없어도 돼요. 둘,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름 넣으면 안 좋아요. 냉동으로 돼 있던 거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서 물기를 좀 날려주고 기름을 좀 넣는 게 좋아요. 예. 이거 상식이죠, 상식. 기름이랑 수분이랑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겠죠? 예. 그리고 조리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돼요. 왜냐? 기름에 닿는 부위들은 빨리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좀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놓고 냉동실에 있던 거라서 밥알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놀아요. 예. 그냥 넣어놓고 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때까지
이렇게 좀 저어줘요. 예. 자, 흰밥을 나중에 때려 넣습니다. 흰밥을 나중에 때려 넣어야 돼요. 기름이 왜 필요 없냐면, 오늘은 저희가 참치캔에 참치기름을 쓸 거기 때문이에요. 스팸은 과해요. 너무 짜요. 담백함이 사라져요. 스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스팸을 할 거면은 이런 시중에 파는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는 볶음밥에 넣으면 안 돼요. 예. 자, 냉동실에 있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열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 조금 돌리다 보면 밥알이 조금 이제 열이 올라가면서 녹아요. 밥알의 색깔이 처음에 다 허했는데 약간 본연의 색깔, 양념이 묻은 그 김치볶음밥의 색깔로 조금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참치캔을 두 개를 기름이랑 다 같이 해서 끓여 넣습니다. 자, 요때 볶아요. 그러면서 밥을 미리 해놔야 돼요. 같이 때려 넣어요. 그럼 밥이 총 1.1kg가 되겠죠? 저희가 어제는 여기서 참치캔 하나랑 볶음밥 하나를 뺐거든요. 그래서 볶음밥 두 개, 맨밥 하나, 참치캔 하나로 해서 먹었는데 부족했어요. 음식은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한 젓가락 못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못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남기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요리를 할 때는 넉넉하게 합니다. 자, 이때 저는 계란을 기다려요. 계란을 4개를 잘 휘저어서 참치기름만으로는 좀 기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계란을 할 때 쓴 그 식용유랑 같이 어느 정도 기름이 여기도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맛있게 변해요. 예. 자, 이거에, 오늘 이 레시피의 히트는 요거. 요거 없으면은 도루묵이에요. 요거 없으면은 맛없어요. 맛이야 있겠죠. 근데 요거 없으면은 이 맛을 못 느낀다. 요게 중요해요. 요, 들기름.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이에요. 약간 화력이 부족해요, 지금. 이게 주방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 화력이 조금 부족해. 자, 계란 바로 투하합니다. 위에다가 그대로 넣고. 자, 여기 살짝 찍어주세요, 이제. 갖다 놓고 나서. 핸드폰으로, 아까. 아, 그거 왜요? 동영상이요? 아니, 아까 하던 거. 자, 랄프가 계란 4개를
갖다가 자,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요런 모양이 계란 참 더럽게 못했네요, 그죠? 예. 엄청 잘했는데요? 계란 너무 잘했는데요? 계란을 참 더럽게 못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아니. 어차피 또 열기로 인해서 네. 일 거기 때문에 한쪽 면도.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꺼지세요. 네. 자, 놔주시고. 예, 네, 됐어요. 여기 꺼, 이제. 꺼주시고. 네. 자,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볶음밥을 3개 때리고 하나는 맨밥이죠. 이걸로도 간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밥 하나의 양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맛소금을 톡톡톡톡 쳐가지고 골고루 좀 뿌려줘요. 예, 뿌려주고. 자, 중요한 거 후추예요, 후추. 후추가 진짜 중요해요. 후추 뿌릴 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막 톡톡 치거든요? 예, 톡톡 치면은 가루 다 날려요. 후추는 열어서 몸통 잡고 몸통을 살짝 누르면 알아서 나와. 알아서. 예. 그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들기 넣었나요? 들기 하지 않나요? 마지막인데. 예. 화력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되게 약간 튀김밥처럼 약간 늘러붙는 그런 느낌처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분이 아직 좀 많이 머금고 있어서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루스타 했지만 집에 있는 화력 좋은 화구로 달궈주면은 수분기 싹 날아가고 이제 밥이 기름에 살짝 절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누룽지처럼 그런 식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고 어제만큼의 맛이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알려드렸으니까 집에서 해드셔보면은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들기름을 부을게요. 요게 힌트입니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파는 그 마트 가서 사는 거는 보다는 이제 조금 집에 주변에 있는 직접 짠 들기름 요게 중요합니다. 예. 요 정도 양이면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어줘야 돼요. 예. 요걸 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예. 이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 향을 내는 용도가 아니야. 그냥 뭐 비빔밥에다 참기름 한번 두르는 그 정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이기도 하지만 들기름 많이 넣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진짜 볶음밥 맛있게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야. 마치 닭갈비집 같은 데서 이렇게 마지막에 볶아먹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제 다른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담백하죠. 예. 고소하고 참치 넣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레시피는 사실 자취생들이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시 두 개랑 가지고 오세요. 숟가락 두 개랑 더 날려야 돼. 사실 수분을 더 날려야 돼. 이 정도로는 아쉬운데 일단은 화력이 중요합니다. 볶음밥은 진짜로. 화력이 진짜 중요하죠. 지금 약간 밥이 좀
팝콘 튀기는 것 마냥 살짝 톡톡톡 소리 나죠. 수분이 날아가고 이 기름기에 이제 밥이 볶아지고 있다. 그 느낌입니다. 화력 좋은 데다 했으면 더 소리 많이 났을 거예요. 팝콘 튀기듯이 톡톡톡톡 하면서 밑에 부분이 완전히 수분기가 날아가면서 기름에 밥이 볶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바삭바삭한 식감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볶음밥 할 때 숟가락 여기 등짝으로 밥 쳐누르는 짓거리 하면은 싸대기 맞는 거예요. 예? 뺨 따고 휘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볶음밥 할 때는 항상 숟가락 등짝 말고 대가리 부분, 예, 집어넣어서 밥알만 으깨준다는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좀 덜 됐는데 그냥 먹읍시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브루스타 가져가고 브루스타 가져가고 그 그릇 받침대, 아 냄비 받침대.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생으로. 그냥 양이 뒤지게 많다. 예. 양이 말이 안 된다. 예. 여기다 이제 탄산음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 국까지 같이 해서 드시기에는 너무 헤비하니까 그냥 탄산음료 하나 딱 있으면 좋아요. 예. 김은 안 돼요. 김은 안 돼. 버실 거예요? 응. 식사할 때 안 입고 드시나요? 아, 됐어, 됐어. 요리용이었다. 어. 너 이거 벗겨줘. 됐어. 김은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참치도 넣고 들기름을 넣은 이유가 사라져 버려. 예.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하세요. 예. 네. 하란 대로 하고, 하란 대로 한번 해놓고 먹어봐봐. 예. 네. 다 필요 없어. 다른 거지 뭐 깨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넣은 거 그대로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예.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국 왔습니다. 맛있다. 먹어봐. 자, 이제 레시피 이거 잠시 좀 끓일게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놓자. 너무 멀어. 이걸 여기다 놓자고? 너무 멀어. 내가 들게. 해서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먹자. 가까이 당겨서 먹자. 살짝 밥이 조금 튀겨진 듯하게 하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저는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기름 덕에 살았다. 아, 이걸 진짜 먹어봐야 되네, 시청자분들이. 아, 먹어봐. 네. 너도. 맛있겠다.
아, 이 외에 뭐가 필요가 없어. 안 담아 주셔도 돼요. 제가 진짜 있어, 여러분들 이 외에 필요가 하나도 없어. 어, 잘 탔다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태운다고 노력을 했어 지금. 먹어봐. 맛있구만. 위 좀 지워놓고. 이게 그냥 참치 김치 볶음밥이니? 솔직하니? 이걸? 어. 이 볶음밥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무슨 볶음밥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단어 하나로 딱 만들었을 때 이거? 네. 형님의 장면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어렵고 그거는. 네. 그냥 그 담백함을 끝까지 그냥 아예 끝까지 올려버린 거지 이건. 담백. 어, 들기름 덕에 그리고 후추향 살짝 살짝 올라오고 이 조화가 너무 좋지 않니? 근데 이 볶음밥은 시중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긴 해요. 진짜. 시중에서 못 먹어. 네. 그러니까 그 재료들은 안 담백해 보이는데 맛이 담백하다 이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제품 볶음밥을 4개 때려 넣었으면은 이 맛이 안 나요. 그건 맞아요. 이 맛이 안 나. 그건 맞아요. 뭔가 어디 하나 나사 빠진 맛 나요. 그냥 가서 먹으면. 버터가 들어가면은 너무 헤비해갖고 느끼해요. 그쵸? 향을 못 느끼고 느끼하고 그냥 기름복 기름밥이 되는 거지. 기름밥 버터 넣는 거는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근데 아마 버터 넣은 게 첫 입은 맛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계속은 못 먹지. 약간 웰티스 같은. 이게 그게 있어요. 자꾸 먹게 되는 거. 자꾸 먹게 되는 게 그게 약간 그게 무서운 거거든. 딱 그런 간이야. 딱 그런 간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들기름 향이 계속 입안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이 고소함이 계속 가. 뭔가 이거는 뭐 먹어봐야 알지 뭐.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절대. 절대 대단한 게 아니지만 계속 먹게 돼.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지. 밥이 지금 벌써 1.2kg야. 이거 한 보통 성인 남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까지 먹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근데 충분히 지금 둘이서 먹을 정도야. 어제 이게 부족했더라니까. 300g짜리 볶음밥 제품 두 개 때려넣고 밥 200g 때려넣어서 800g인데 그렇죠. 800g에다 참치캔 하나 넣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뭔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900g 정도 되는 거지. 네. 난 그걸 먹고 어제 라면을 또 먹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라면 안 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부족함 없이 아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다. 그렇죠. 이게 되려고 라면을 안 먹기 위해 한 개를 더 넣었다는 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물 여기 있어요. 국물. 앞니 할타조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국물 다 필요해. 그냥 탄산음료 하나면 끝나. 전자녀가 왜 꺼졌죠, 근데? 꺼져 있었네, 전자녀가.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여기 전자녀 있어. 네, 이제 켜놨어요.
그냥 딱 이름 붙이자면 난 이거 인생 볶음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어. 대단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익숙한 맛이지만 계속 집어먹게 되는 인생 볶음밥이다. 그러니까 영화 볼 때 팝콘 계속 주워 먹는 것처럼. 아, 안 먹어. 얼마 안 먹어. 왜 팝콘 왜 이렇게 많이? 어? 싱글 세트 먹으면 되는데. 팝콘 이만한 게 큰 통에다가 이렇게 반절 딱 하나는 캐러멜 하나는 오리지널 팝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 다 안 먹어. 그런데 영화 다 끝나고 나면은 다 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다. 계속 먹게 돼. 진짜 밥 더럽게 못 푸네. 아 정말 이렇게 봐야 돼.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냐. 밥을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밥을 풀 때는 네가 이렇게 퍼가지고 하면 이게 밥에 밀려 벽까지 올라가지고 떨어지잖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멀잖아요. 저는 펼 때는 숟가락을 쓸 때는 옆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퍼서 이렇게 담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퍼갖고 이렇게 담고 하면은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이 정말 아이 정말 숟가락을 쓸 줄 모르겠어요? 멀잖아요 저는. 답답하네. 제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해. 이렇게 해서 바꿀까요 제가? 예? 답답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답답합니다. 예? 아, 방금 예? 밥알이 검게 된 부분 한 면을 먹었거든? 맛있어요 그거. 미쳤다 이거. 거기가 맛있어요. 나름대로 화력이 안 되는데도 이게 김치 탄 부분 요거. 화력이 안 되는데도 그걸 중간중간에 그 부분들이 있어. 아.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저 그런 김치볶음밥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나는 고소하고 이 담백한 게 이 들기름의 향이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런 식감과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이게 좋거든. 근데 누군가한테 이게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굉장히 조화로운 담백함. 중간중간에 김치 씹히지, 참치 씹히지.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하지. 미쳤다니까. 이거 인간 사료야 진짜. 계속 먹어. 그러니까 딱 그거야. 밥이 얼마 없네 이거였는데 지금 밥을 하나 더 때려 넣으니까 밥이 이만큼이나 있네. 자연적으로 이제 원형적 사고가 되는 밥이야. 계속 먹을 수 있잖아.
퍼줄게. 네. 그릇을 여기 위에다 대. 응, 그렇지. 야, 이 왕건이 있다. 미쳤다, 이거. 누룽지다, 누룽지. 누룽지 큰 거 왕건이 하나 들어갔다. 한 번 더. 예? 어. 다 드세요, 이제. 진짜 다 먹어? 네. 괜찮아? 아니, 비슷해요 양이 거랑 거랑. 아 그래? 네. 이걸 드세요. 어. 나는 거의 드세요. 어. 이거 국 안 어울리고 오히려 물김치 있잖아요. 물김치 여러분들. 응. 그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동치미 같은 거. 어. 동치미 같은 물김치.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때려넣지 않았죠?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음식이 이렇게 쉬운데. 근데 이 음식은 말이죠. 주부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거, 고통, 그 힘듦을 호소하는 거야? 아니, 진짜 쉽거든, 음식 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 쉽죠. 그걸 매일 네 끼 하는 게 힘들긴 하죠. 난 너무 쉬운데. 아 맞아. 찌개 같은 거 하나 끓이려면 힘들긴 하겠다. 그죠. 나는 이거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 저는 점점 못 먹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는 저는 벌써 질려요. 지금 두 번 먹었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에너지바 형태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딱 싸. 그렇게 해가지고 식품 건조기 있잖아. 거기다가 돌려가지고 크런치바 형태로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 출시해야겠다. 진짜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크런치바 먹는 거지. 김치볶음밥 크런치바. 아 진짜라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음료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 예, 죽통처럼 쭉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괜찮지. 그럼 이걸 이제 물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숭늉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네. 아 진짜. 난 이건 모르겠어. 난 지금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어.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게 없어요. 이거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젠 대패삼겹 볶음밥 있으니까 그거랑 시범 삼아서 또 이제 약간 두 번째 버전을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맛이 달라가지고. 아 이건 진짜 어제 그 아쉬움을 어제 우리가 게임 시드컷하고 배고파갖고 급하게 만들어 먹었던 그 볶음밥이 어제 둘 다 아쉬웠거든. OTT 보면서 먹는데 볶음밥 두 개 때려놓고 맨밥 하나 때려놓고 딱 이렇게 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멸치와 돼지의 사고방식이 나뉘더라고요. 멸치는 아 뭐 나쁘지 않게 먹었는데 그냥 자야겠다. 돼지는 아 씨발 안 되는데 라면을 바로 물 올려서 드시더라고요.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잘못된 건 아니죠, 둘 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니 이거는 예. 나 PC방 차려갖고 이거 어디 납품을 해야겠다. 아 진짜로 이거 진짜 팔아야 돼 이거. 둘 다 아쉬운 건 평생 가디언네 키우키운 날 기억 몇 표정 보고. 아. 결국은 둘이서 밥 1.2kg를 먹었다. 아니 이 멸치가 이 소금쟁이가 이 갯강구가 이 벼멸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먹고 있어. 그거는 이게 맛있다는 거야 진짜. 나무숟가락 두고 왔구나. 아, 좀 시끄러울 텐데. 됐어, 됐어. 이거 봐. 패드에 묻었나? 숨도 안 쉬고 먹었잖아. 우리 그렇게까지 막 배고픈 상태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히트라는 거야. 아는 맛이 무섭고. 기가 막히네. 응. 아니 밑에 이거 받쳐갖고 이거 이거. 응. 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아무 말 없이 먹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우리. 줘줘줘 좀 더 마셔야 돼. 없는데요? 이게 내 거야? 네 얼음 많이 개운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제 거예요. 아. 와 잘 먹었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진 않아. 딱 맞아. 어제는 딱 이렇게 먹고 라면 하나 때렸는데 그 부족한 걸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 또 그 중간에 또 쉬는 타이밍이 있잖아. 나는 먹는 거는 기세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기세를 이대로 쭉 유지하려면 쭉 유지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이 어제 안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너구리 하나를 끓여 먹었단 말이지. 아 더 이상은 못 먹어.
알바 키보드 좀 주고 쌈배한테 싹 핍시다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았다 오늘 먹방. 이거는 이거 먹어 드셔 보셔야 알아. 예.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